국민의힘은 이번 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일 추가 인재 영입 대상도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지난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한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공관위를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으로 다소 미뤄졌던 인재 영입도 내일 재개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을 비롯해 7명가량의 총선 영입인들을 발표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래 첫 인재영입 사례인데요. 정 회장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긴 고심 끝에 정계 입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박상수 변호사도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영입인재로 발표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등에 대한 입당 환영식도 같은 날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중에 탈당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신당 창당 속도 조절에 나섰던 이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과 합당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시점에서 야권의 분열은 김대중 민주당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엿새째를 맞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술 후 회복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실장은 오늘 언론 간담회에서 의사가 절대 안정 속 회복 치료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며 현재 상태로선 퇴원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이 대표가 조속히 당무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당분간 가족 외에는 접견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대표 부재에도 당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내일 인재영입 6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